오늘의 힐링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개묘년을 맞이하여 두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발레를 두편 봤습니다. 하나는 조비 털봇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고요. 이 발레는 로얄 발레단이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2011년 초연한 공연으로 감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필립 글라스의 앨리스입니다. 이 공연은 발레라기보다 현대 무용극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무용극은 라인 국립 오페라 발레단이 라인 국립 오페라에서 2022년 초연한 공연으로 감상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앨리스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레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스토리 중심의 안무와 음악으로 짜여진 공연으로 한국에서 많이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지젤처럼 품격 있어 보이기보다 신데렐라 같이 재밌는 발레였습니다. 앨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난해한 현대무용과 달랐습니다. 오페라에서 뮤지컬로 넘어가는 경기에 있던 공연들처럼 발레에서 새로운 장르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공연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두 공연 다 재밌었고 모두 실황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춤, 무도회와 같은 장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전 발레가 가지고 있는 틀과 형식을 지키면서도 춤을 감상하는 것이 메인인 장면을 많이 축소하고 스토리 위주의 안무와 전개를 많이 집어넣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편성하였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모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레와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개를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고 전개를 각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아시아의 오리엔탈 느낌의 배역들과 음악을 배치하여 서아시아 스타일의 안무를 추가하고 매드햇터는 그 성격이 잘 드러나는 탭댄스로 행동을 합니다. 알고 있던 소설 속 이야기의 전반적인 방향을 틀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정도의 재구성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플롯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유사해서 익숙한 플롯이며 이 작품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 주인공의 춤도 빠질 수 없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음악은 라이트 모티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장면, 상황, 스토리를 위해 음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도회나 둘만 춤을 추는 장면도 존재하기에 이런 장면에서는 훌륭한 발레 음악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마림바, 실로폰 같은 악기로 판타지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잘 살렸고 왈츠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작곡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공연이지만 그나마 아쉬웠던 부분은 최셔 고양이였습니다. 최셔 고양이는 사자놀이 같은 형태로 꾸며졌는데 너무 많은 연기자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어 고양이의 움직임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발레 안무에 비해 고양이의 움직임은 너무 수준이 떨어졌었습니다. 차라리 사자춤을 잘하는 실력자 한 명이 안무를 도맡아 진행에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본 앨리스는 발레의 형식을 깨고 현대무용이나 퍼포먼스에 가까운 안무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내용이 판타지이다 보니 연출, 의상, 무대 모두 재밌게 뽑아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제는 공연 예술의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영상도 함께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미디어 기술로 인해 공연을 훨씬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 있게 되었고 판타지의 표현도 더 설득력 있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무용극의 뮤지컬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무도 발레같이 정형된 몇 가지 동작들을 조합하여 표현해내기보다 이 틀을 깨버리고 매우 자유롭게 안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안무라기보다 표현 예술에 가까운 동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발레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춤과 곡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장면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무용곡임에도 불구하고 댄서들이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연출은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극적 연출이 안무와 잘 어우러져 있었고 판타지 세계의 미스테리함도 잘 표현해냈습니다.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피아노로 진행되며 현대적인 코드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반주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음악이 주인공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뉴에이지 같은 듣기 편한 음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무용의 심오함과 난해함을 버리지는 못해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난해합니다. 이 장면에서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도가 잘 판명될 뿐 전체 스토리는 감이 안 잡힙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스토리를 모른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무는 배역의 감정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실적인 연기를 춤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발레와 무용극이 꼭 대중 친화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를 보고 느낀 점은 만약 팬텀 오브 디 오페라가 뮤지컬이 없던 시기에 오페라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레나 무용극이 뮤지컬과 같이 완전 대중적으로 발전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페라의 장점들과 현대 음악을 접목하여 대중적으로 재밌게 만든 뮤지컬처럼 발레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뮤지컬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존속하듯이 새로운 장르는 또 다른 발전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모두 상승으로 너무 힘든 시기인데 아름다운 춤선과 음악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힐링 열차와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이와쿠라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기억만을 간직한 채 다음에 태울 다음에 여러분을 태울 열차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장 버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